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 지금 이제 만으로 41. 2021년도에 AGPS 그랑프리를 따고 지금 이제 오픈 카테고리 바디빌딩에 도전하는 김영범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2021년 프로카드를 획득한 뒤 2년이 지난 뒤에 갖는 첫 프로 데뷔 전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가요?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좀 있었고 영양적인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운동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체중 증가에 근육 증가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었고요.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프로를 땄지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부족한 뭐 근육량 채우는 거를 주목적으로 좀 했고 다른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 등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일단은 등 쪽을 보완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동안 쓰는 거에 포커스를 좀 뒀습니다. 체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보디빌더이신데 하지만 IFBB 프로 레벨은 아마추어 때와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합니다. 프로 데뷔 전을 위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었는지 궁금합니다. 이번 오픈 바디빌딩을 제가 뭐 프로 시합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사이즈에 처음에는 포커스를 뒀는데 이제 사이즈보다는 이번 시합은 아무래도 컨디셔닝 쪽 부분하고 좀 균형미에 포커스를 많이 두었습니다. 베테랑 보디빌더로서 커리어 초창기로 시간을 되돌렸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움이 남으시는가요? 아무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만 영양적인 부분하고 뭐 케미컬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뭐 탄수화물 영양적인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. 그런 걸 좀 잘 보완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. 투포이 채널 구독자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는데 시합 전 각오 및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. 일단 이런 기회를 주신 투포이한테 일단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앞으로의 각오는 일단은 오픈 보디빌더로서 오픈 시합에 있어서 좀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 오픈 보디빌더 선수들과 내가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고 이런 클래식 피지크보다는 오픈 보디빌딩이 좀 더 우리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